간 정도 한일염 2분의 1T 정도 이렇게 넣고요. 지금 고운 소금도 2분의 1T를 해서 2분의 1T. 살짝 넣고요. 네. 진간장을요, 정말 한 방울만 넣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넣으면 색이 또 검해지니까. 그 다음에 국간장을 조금 한 두 스푼 반 정도 해서 넣습니다. 어쨌든 집에 다 있어요. 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을 끓일 때 다 그렇게 네 가지로 양념. 네, 염분을 좀 나눠 넣는 이유가 모든 염분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다 다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염도를 만약에 한 스푼의 소금이 필요하다 할 때 국간장, 진간장, 굵은 소금, 고운 소금 이렇게 나눠서 한 스푼을 만들면 네 같은 간을 해도 좀 깊은 맛이 나죠. 네. 어머, 처음 들어 이거는. 아까 삶아놓은 고기를 네네. 이제 파도 넣고 새송이 버섯을 이렇게 좀 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대추도 넣습니다. 아, 마지막에는 아예 네 탕에 고명을 다 넣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릇 위에 올려놓고 더 위에 올릴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럼 향이 안 빠져서. 향이 안 빠져서 안 되고요. 그리고 새송이가 지금 안 익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익혀야죠. 네. 그래서 이거 살짝만 이렇게 끓여주면 저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음식의 색깔을 네 다채롭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 소금만 그냥 막 끓어오르면 네, 다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친정엄마 우리 심영우 선생님 맛을 보셔야죠. 네. 작은 그릇에 좀 담아서 네 어머님이 좀 맛을 볼 수 있도록 네 조금 담아주십시오. 아, 제가 떨리네. 좀 부지세요. 좀 부지세요. 아, 지금 뭔가 자신감이 왔어. 한 그릇 드시고 지금 자신감이 갑자기 생기시면서 좀 드리세요. 아, 나왔어. 자, 다른 따님의 음식을 네 잘했어요라고. 지금도 우리 명희님께서 한번. 잠깐 아, 냄새 너무 좋아요. 지금 옆에 있는데. 네. 아, 맛있네요. 야, 엄청 이 순간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두 명이님께서 끓였는데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우리 친정 어머니가 끓인 맛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맑고 깔끔하고. 엄마의 손맛이라고 그러셨어요. 외할머니의 손맛이. 그럼 우리 따님께 칭찬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토란타. 잘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윤정 요리 연구가님의 토란탕이 완성됐습니다. 알토란 포인트는요, 첫째, 토란은 양파, 마늘과 함께 한번 데쳐 아린 맛을 뺀다. 둘째, 70% 익은 토란에 간을 한 뒤 졸인다.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토란탕을 검색하십시오.